전자레인지를 활용한 간편한 행주 삶는 방법. 저번에 행주 삶는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전자레인지 활용하는 분이 많아 저도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행주 삶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앱을 세탁 후 비닐백에 베이킹소다와 세제를 소량 넣어요. 그 다음 행주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섞습니다.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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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관이에요. 그리고 지퍼팩을 열어 행주를 넣고 밀봉합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3, 4개 뚫어줍니다. 전자레인지 용기 안에 지퍼백을 넣고 3분간 돌려주세요. 3분 지나면 장갑을 끼고 조심히 꺼내줍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깐요. 다시 한번 행주를 깨끗이 세척해줍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주면 끝.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쉽고 위생적이에요.